꽃사진 찍는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이카로 꽃사진 처음 찍으시면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솔직히 저도 아직까지 되게 찍을 때마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꽃은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예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걸 정말 예쁘게 찍고 싶다면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서 내가 뭘 강조하고 싶은지를 먼저 찾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배경에 보면 정말 많은 꽃들이 있거든요. 요즘 서울 숲에 꽃이 정말 예쁘게 피어 있는데요. 이 꽃을 다 담으려고 하면 굉장히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예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나올 것 같고요. 꽃이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튤립 같은 경우에는 전경의 튤립이랑 뒤에 있는 튤립이랑 그린색 조합이 너무 예뻐서 저라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구도 그대로 아마 사진을 찍을 것 같아요. 또는 이 상태에서 세로로 돌려서 찍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집중할 건지, 그 다음에 배경엔 뭘 보여줄 건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소위 심도죠. Depth of Field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배경을 날려서 찍으면 재미없을 수도 있거든요. 꽃이 연달아 있는 광경을 찍고 싶다라고 하면 최대한 내가 타겟하고 있는 꽃에 근접해서 찍으신 다음에 조여서 찍으시면 근접했기 때문에 배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배경에 어떤 그린색이나 꽃의 어떤 빨간색, 옐로우색 뭐 이런 것들은 적당히 색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흐려서 보케로 만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렌즈가 있는데 잘 알다시피 렌즈별로 개성이 되게 강합니다. 지금 그 렌즈 같은 경우에는 리지드 주미크론 2세대 렌즈인데요.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보케가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현행 룩스보다는 리지드 2세대 보케가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녀석을 이용해서 그 꽃의 어떤 배경에 보케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주미룩스, 주미크론 세대별로 렌즈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신다고 하면 그런 렌즈의 또 개성을 활용해서 찍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팁은 이제 역광에서 꽃을 좀 더 예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순광에서만 찍지 마시고 역광에서 꽃을 얼마나 더 돋보이게 만들 것인지, 또 여러 개의 꽃 중에 하나를 약간 독립적으로 분리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역광의 빛을 이용해서 꽃을 더 강조할 수 있다고 하면 뭔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